내려와서 이쯤에다가 아이겐필드를 다시 한방 매겨주고요. 여기서 법사가 죽어버리면 저 밑에 있는 마고이를 잡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법사가 죽으면 안되는데, 법사가 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위에다 대고 가파만사성. 네, 저는 순수합니다. 저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즈렌 좋다. 순즈렌 좋다. 네, 아 19분 게임 이야기? 아유, 그 뭔가 기억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제 머릿속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상한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포션 먹고요. 자, 어쨌든 간에 내려가서 이제 여기다 마법을 퍼부어 주겠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과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전 RPG 게임 BJ 이즈렌입니다. 고전 게임 카테고리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RPG 게임을 맡고 있습니다. 다들 RPG 게임을 좋아하시면은 즐겨찾기 해두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귀문 승천 이렇게 날려주고요. 네, 운빨지래. 운빨. 아, 운빨하면 저죠. 운빨하면 저죠. 네. 아, 맞아. 아까 채팅창을 잠깐 못 봤었는데 그런 말이 잠깐 나왔었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모르겠고. 일단 올라갔어. 자, 이쯤에다가 이제 슬슬 강력한 거, 라이트닝 포스 이런 거 좀 써주고. 아, 네, 루치가 되게 세요. 그치만 사망. 자, 일단 내려가서 이제 이 아테나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연권밖에 못 쓰네. 연권 쓰자. 안 죽었어? 즐겨. 자, 죽어. 오케이. 씨. 뭐 바로 보복 당한 건가? 아, 젠장. 아, 진짜 그지 같네. 요 게임은 킹오파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의 패러디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방금 죽었던 아테나라고 하는 캐릭터도 킹오파이터의 아테나를 좀 싸납게 패러디한 그런 캐릭터인데, 어쨌든 간에 쿄라던가 조이거시라던가 아니면은 이오리라던가 뭐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심지어 쿄의 패러디 캐릭터인 큐라고 하는 캐릭터는 동료를 쓸 수도 있고. 네, 화살이 배때기. 배때기라니. 뭔가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좀 잔인해 보인다. 어쨌든 간에 여기다 라이트닝 포스를 써주겠습니다. 네, 조 이것이가 히거시 존으로 나와요. 히거시 존. 그리고 이오리는 아오리. 그리고 쿄는 큐. 그리고 또 누구 있죠? 폴은 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네, 아, 복부에 꽂혔다. 그거 괜찮네. 뭔가 동생이 들었으면은 진짜 딱 적절하다고 말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아, 제 여동생이 간호사여가지고 뭔가 용어를 복부에 꽂혔다 막 그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배때기에 박혔다 막 그런 거보다 제 동생이 봤으면은 되게 좋아했을 단어네. 자, 어쨌든 간에 요 녀석들을 계속해서 잡아 죽었습니다. 네, 레고가 쓰러진 것 같네. 그래요? 다시 한번 라이트닝 포스. 아, 오늘도 방송 일정이 원래 한 1시 반까지 끝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캠방 킨 다음에 수다 떨다가 그러고 방종하려 그랬는데, 언제나 항상 그 뭔가 의도한 대로 방송이 되는 적이 없어, 진짜. 항상 방송은 틀어지지.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라이트닝 에로 다시 한번 써주고요. 쏘고. 자, 여기서 AP가 되게 안 차. 오케이,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 일단 마무리 됐고요. 가서 이거 때리자. 자, 내려가고 다시 한번 라이트닝 에로. 이 마고일들이 오히려 루츠랑 아테나보다 더 짜증나요. HP가 높은데다가 이 녀석들은 방어력이 강하기 때문에 HP를 깎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얘네들 너무 싫어.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슬슬 주무시러 다들 가시는구만. 사람이 푹 빠졌네. 엄청 빠졌네. 네,
처음 왔을 때 시간 다 됐어요 했다가 말 안 했으면 더 하신 아 그때 에 글쎄 그렇죠. 네, 이 게임 법사 최고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데미지만 놓고 보면 법사가 좋아요. 뭐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법사 캐스팅이 느리고 지켜줄 캐릭터가 있으면은 법사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약한 뭐 약간 그런 느낌? 자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라이트닝 에로를 써주면은 이제 잡힐 때가 된 것 같아요. HPA를 거의 다 깠죠 이제? 한 대, 두 대, 세 대, 오케이. 나나나난, 나나나난난난난. 야, 경험치 많이 준다. 자, 우리 팽현숙이 레벨이 올랐습니다. 레벨이 9에서 10으로 올랐고요. 좋아요. 10으로 올랐으니까 이제 두 개만 더 올리면은 라이트닝 포스가 다섯 개가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아직. 아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쭉 안 되네. 법사는 그냥 몸빵 캐릭 아니요 법사는 몸빵 캐릭터가 있어야 좀 써주기 좋은 캐릭터 뭔가 맞아주는 캐릭터가 있고 뒤에서 마법 쓰는 뭐 그런? 자 어쨌든 간에 제일 마지막 층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스전이 있는 곳인데요. HP랑 MP 좀 채우고 올라가면은 요렇게 셀레스가 너희들의 장난도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면서 나갈 수 없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라만다를 소환을 하는데요. 보시면 레벨 11에다가 HP가 1000짜리 요런 녀석들이에요. 요 녀석들을 간단하게 잡아주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라이트닝 포스 이걸 일단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면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스전 뭐 요런 식인데 후딱 끝내버리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으니까 후딱 끝내버리고 엔딩 보자. 자 그리고 왼쪽 거는 라사야가 상대라고 오른쪽 거는 법사랑 나머지 애들 네 피통 극혐 그죠 좋아 잘 때렸어. 네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보험설계사 등도 있습니다. 아 사자 들어가는 직업? 아 아니구나 그런 말이 아니구나.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라이트닝 포스 써주고요 136의 데미지 계속해서 때리고요 블레스를 썼으니까 이제 데미지 강화시켜야겠죠. 여기서 스트렝스를 우리 라사에게 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병아리 감별사 가만 서서 현재 탑인가요? 거기 갔다 오신 건가요? 아니요 안 갔어요 거기 그냥 바로 엔딩 보려고 달렸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라이트닝 포스를 써주겠습니다. 우리 법사가 없었더라면은 굉장히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만 법사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쉽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커스를 한번 써주겠습니다. 우리에겐 커스가 있기 때문에 부사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대 맞았으니까 아 못 쓰네. 자 때려 그냥. 네 알츠하이머를 만나고 바로 커스이다. 네 그렇게 했어요. 좋아요 사면타 좋습니다. 사면타 나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라이트닝 포스를 써주겠습니다. 핑송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법사 오지네 그런가요? 아 다 뜨는 거 보소. 가만서상 아직 못쓰고 피했고 역시 법사가 있는 쪽이 빨리 잡긴 하겠다. 자 한 대 그리고 다시 한번 법사 이게 명중률이 높다 보니까 마법사가 명중률이 진짜 구릴 때는 엄청 구린데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명중률이 좋아지고 강력해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좋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핑송이님. 여기서 다시 한번 가화한 서성 이렇게 써주고 때려 때려 아헤이 우리 여주인공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얘 왜 아직도 안 죽어? 몇 남았어? 45가 남았네요. 자, 45 정도면 라이트닝으로 적당히 때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이거 잡고 자, 요 녀석은 커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데미지가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으론 이렇게 버프를 걸어주는 게 그나마 낫고요. 여기서 썼네. 때려. 자, 두 대, 세 대 좀 때려주지. 반격 좀 하지. 네. 아, 안녕 사세요. 네, 살게요. 삽니다. 그 안녕 삽니다. 자 여기서 라이트닝 포스. 아 배고파. 배가 너무 고프다.
자, 어쨌든 간에 대기 한번 타고 여기서 보자. 업고 때리고 또 마찬가지로 때리고. 얼만가요? 그러게요, 얼마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이트닝 포스를 써주겠습니다. 자, 라이트닝 포스라는 마법이 원래 마나를 굉장히 많이 먹는 마법이에요. 근데 지금 레벨 1때부터 인트 플리스, 풀셋을 다 껴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레벨업을 시켰기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마나 양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 네, 오징어 김밥? 저 오징어보다는 참치 마요가 좋아요. 네, 육 근접으로 답답하게 싸워보죠. 그럼 정말 답답하죠. 여기서 마나 보충해주고. 아, 이제 거의 끝나간다. 오케이.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조금만 더 채우자. 조금만. 참지 마요. 참지 마요. 일단 세이브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마지막 전투를 위해서 가봅시다. 이렇게 가면은 역시 아테나로선 무리였군. 그러나 늦었다. 이미 의식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1000명째 재물이 다 받쳐졌죠. 1000명. 이 나쁜 놈들 생사람 1000명씩이나. 이번에야말로 결판을 내주마. 이미 승부는 끝났지만 부사님이 오시기 전에 니놈들 천궁을 보내주마 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야말로 이번엔 끝장을 내겠다. 각오해라. 나도 마지막 싸움이 될 거야. 어쨌든 간에 제커슨, 멘테스, 셀레스 요런 녀석들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네, 아, 크림치즈빵. 아, 맛있겠다. 아, 저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 이거 방송 큰일났네. 일단 여기서 안 모여있으니까 아이게나머를 먼저 쓰자. 네, 멘테스랑은 진짜 지겹도록 계속 싸워요. 지겹 진짜. 어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겨운 것 같아 이제. 아하, 이거 피하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 우리 호비트 이렇게 블레스 버프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 라사야가 애들을 모아주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뒤로, 아 잠깐만, 가가지고 법사 잡자. 자, 법사 요거. 아, 역시 우리 여주인공이 잡을 리가 없지. 역시 우리 여주인공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네, 아, 금요일까지 휴가인데 벌써 수요일이네. 원래 일할 때는 시간 더럽게 안 가는데, 놀 때는 시간이 더럽게 빨리 가죠. 저 같은 경우는 전 직장에 있을 때 워낙에 그 일하는 시간이 재밌어가지고 일하는 시간도 되게 빨리 가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안 가는 것 같고. 네, 그죠. 활이 리치가 길죠. 자, 여기서도 적당히 상대를 해주겠습니다. 아이쿠, 우리 여주인공 또 죽었네. 아유, 창병 왜 이렇게 데미지가. 데미지가 너무 센데, 이거. 네, 전 직장에 맞으셨던 듯. 네, 전 직장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일도 저한테 딱 맞았었고, 괜찮았었는데. 근데 문제가 업무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옮겼어요. 업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자, 아이겐필드. 일단은 우리 여법사를 저런 데다 배치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행위인데, 우리에게는 우리 부활을 시킬 수 있는 힐러, 성직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성직자가 있기 때문에 성직자로 와서 몸빵을 대충 하면서 여기서 매스큐어 같은 거 좀 먹여주고. 아, 그러게요. 추석이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아, 작년 추석이 끝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야, 시간 좀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너무 훅훅 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저는 너무 슬프군요. 추석 특집 방송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쉬니까. 자, 우리 여주인공이 벌써 누워버렸죠? 네, 성직자는 인간 남자로 하면 흑인. 그죠? 마추아의 이벤트가 있는 그런 녀석이죠. 좋아. 일단 여기서 죽지 말아야 될 게 여법사랑 그 다음에 성직자 이렇게 두 명이 죽으면 안 되는데 잘 버틸 수 있겠지? 반격까지. 야, 장한데. 잘 버텼다. 오케이, 좋아. 자, 잘 버티고 있고요. 문제는 저 왼쪽에 있는 법사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이러시면 곤란한데. 어 이러면 상당히 안 좋은데 일단 법사를 저격을 하자. 얘를 가서 법사를 때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이 법사까지 죽어버리면 답이 없어지는데 안 죽겠지 설마. 여기서 다시 한번 아이겐필드 쓰고 일단 나머지 애들은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 호비트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죽었어요 지금. 자 이거 아하이 마무리 못하네. 자 몇 남았죠? 여기다가 가와한서성 아 못쓰네. 자 이거 잡고 오케이. 네 설마 사람 잡습니다. 아 라사야 하긴 라사야가 세긴 하죠. 라사야가 HP를 계속 흡수하면서 싸우니까. 네 아 레고? 그래요? 자 왜 다 아유 왜 우리 법사를 못 괴롭혀서 이렇게 안달이야. 자 피해라 제발 죽지만 마라. 제발 죽지만 마라. 자 우리 법사 제발 한 발 더 남았어. 오케이 좋아. 자 다 피했다. 자 우리 법사 어떻게든 저렇게 생명을 유지를 하고는 있고요. 야 법사 진짜 잘 싸운다. 근데 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제일 문제야. 일단 여기서 회복을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겠죠. 이렇게 다 HP가 달아있는데 회복을 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아 성식자 살아있었으면 메스트로를 살릴텐데 그런 것도 안되고. 와 되게 안죽는다. 왜 이렇게 안죽었어 이거. 엄청 안죽었네. 이 진공파가 이게 그게 되나?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공파가 관통이 안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관통이 안됐을 거예요. 한번 써볼까? 되네. 어쩌러 된다. 오 내 기억이 또 잘못됐구나. 뭔가 딴 거랑 헷갈렸나 보다. 자 어쨌든 간에 요번 턴에 우리 여법산 죽을 거고요. 한 턴 더 버틸 수 있을 리가 없고. 아 사망. 자 이제 나머지는 우리 주인공이랑 라사야로 둘이서 어떻게든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야 암담하다 진짜. 치트키를 치고 싶은 욕구가 막 스멀스멀 아주 그냥 피어오른다. 자 여기 HP가 다 달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어. 네 일단 이길 수는 있어요. 그 라사야라는 녀석이 워낙에 세가지고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은 안 나올 거야 아마. 네 역시 도박만.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도박을 사랑하는 BJ죠. 그렇다고 막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도박 아니니까. 게임상의 도박. 자 우리 주인공 HP가 좀 달아있으니까 회복을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HP가 다른 녀석들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뚫어주고. 라사야가 반격을 좀 많이 해야 저쪽을 싹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얘가 지금 반격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덜 키워서. 다 키웠으면 반격을 많이 했을 텐데 거기다 아이템도 부시라고 얘가 반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어째 한 번을 안 하냐. 자 이제 멘테스도 내려오죠. 아 큰일 났습니다 아주 그냥. 멘테스까지 내려와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 궁수를 잡자. 자 궁수를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고. 네 아 치킨이요. 아 치킨 그치만 저도 먹었죠 오늘. 저도 오늘 애슐리에서 치킨을 배부르도록 먹었죠. 네 참자 붙은 건 맛있는 거래요. 참자 붙은 거? 참자 붙은 게 뭐 있죠? 참사우라비. 네 참깨 참교육. 자 어쨌든 간에 위쪽에 있는 녀석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 빠지고요. 아까는 마찬가지로 궁수들을 좀 잡아줘야 그래야 좀 살만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수한테 이렇게 자 날려주고요. 아 110 좋다. 이걸로 충분하네. 네 참지 마요. 네 로제 스파게티 굿. 로제 스파게티가 뭐죠 근데? 제가 오늘 봤었던 거는 그 홍합 들어있는 매운 거랑 그 다음에 약간 매콤한 거 하나 더랑 그 다음에 까르보나라 요렇게 있더라고요. 참뽕?
네, 로제라는 분이 만든 스파게티죠. 에이, 거짓말. 이렇게 공수 잡아주고요. 나머지 애들은 반격을 해서 잡고 공수를 후딱 잡아야겠다. 네, 토마스가 좋으십니까? 크림이 좋으신가요? 오일 파스타 좋으신가요? 저는 크림이 좋아요. 저는 달달하면서 느끼한 거 좋아요. 근데 또 너무 느끼하면 또 안 되고, 적당히 느끼하면서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좋아해요. 여기서 얘한테 안 되고 얘를 때리고, 네, 아 연어회 무제한? 아 토마스라길래 난 뭔 말인가 했는데, 뭐 기차를 먹나 했는데, 토마토. 일단 반격을 주인공이 오히려 더 잘하고 있네. 여기서 저 대머리한테 그 컷을 써줬으면은 좀 더 편했을 텐데 그런 걸 못 써가지고 조금 아쉽다. 토마토 좋아하시는구나. 제 여동생이 토마토라던가 토마토 주스라던가 토마토가 들어간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비슷한 느낌. 자, 멘테스는 신경 쓰지 말고 공수들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공수들을 좀 혼을 내주고 다시 한번 기분 승천. 네, 토마토라니. 아니 그런 걸 왜 상상을 해요? 네, 음식에 토마토 들어가는 건 피자 소스 말고는 안 좋아해요. 그래요? 반격 잘한다. 어우야, 이거 너무 세다. 방금 거는 정말 아팠다. 방금 건 너무 아팠다. 자, 초강 먹어. 그래, 잘했어. 저 라사라는 참사라비가 된 건가요? 된 건가? 된 거 같아요. 된 거 같아요. 자, 마무리 됐고요. 여기 있는 공수 잡고, 자, 이제 저쪽에 있는 공수를 우리 주인공으로 잡으면 됩니다. 반격 잘했어. 좋아. 잘했는데 피하면 안 되지. 이제 위쪽에 있는 공수 잡고 여기다가 가파만사성. 네, 아 그렇긴 하죠.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좀 살살 좀 해주세요. 자, 살살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혹시 죽을 수... 아니야, HP가 아직 많다. HP가 아직은 많으니까 요거. 오케이, 잘했어 라이코스. 이러지 마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빠져서, HP 되게 많네. 60 맞아도 HP가 거의 뭐 변동을 안 했네. 야, 가만사성 맞고 버티는구나. 잘 버틴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포션을 써야겠죠. 힐링 포션 초강 이렇게 쓰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퍼펙트 스킬을 끼고 있는데 그냥 때릴 걸 그랬다. 야, 씨, 마지막까지 진짜. 마지막까지 나를 진짜 슬프게 하는구나. 내 무기. 네, 가만사성을 쓰면 쭉쭉 빠져요. 여기다 커스를 걸어놨어야 되는데 커스가 안 걸려있다 보니까 라샤야만 잘 때리지 주인공은 잘 못 때리네. 크리티컬 좋다. 반격도 좋고 잘한다. 자, 둘이서 다굴 때려. 잘한다. 좋아요. 한 대 맞았고 이제 HP를 채워야겠지. 여기서 초강 하나 먹겠습니다. 네, 아 무기소리는 너무 위험해요. 무기소리는 굉장히 위험해요. 저게 그 스킬로 쓰는 무기소리는 확률적이라서 그 확률이 실패하면 무기가 증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투 중에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완전 도박. 자, 잘한다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얼마 안 남았어. 자, 몇 남은 거야 근데? 몇 남았지? 124. 이 필살기 몇 번 쓰면 죽었는데 승천밖에 못 쓰네. 이런 데다 가만사성 써야 되는데. 네, 남주로 팔라딘으로. 팔라딘도 오케이. 자, 마나 포션 같은 건 챙겨야겠죠? 여기서 나온 포션은 챙겨야 돼요, 그래도. 딴 건 다 버리더라도. 우리 주인공 레벨업. 이로써 스킬치가 더 올랐겠죠? 라사야도 레벨 올랐네. 오케이, 좋아. 이렇게 되면은 다음 전투가 좀 쉬워지지.
멘테스가 아무래도 이제 영주님께서 직접 나셔야겠습니다. 야, 뿔 상대 아니군. 좋아, 내가 직접 상대해주지 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일단 동료들 다 살아났으니까 아, 천만 다행이 진짜. 여기서 아이게 나머, 그 다음에 여기 붙인 다음에 여기 다 모여서 다같이 힐 받자. 메스큐어, 메스큐어를 써서 힐을 쓰겠습니다. 어, 한 마리한테 안 들어왔네? 아니, 한 마리가 아니야, 한 명. 한 명한테 안 들어왔네. 여기서 1포. 네, 멘테스 개불쌍하다. 아, 그래요? 아, 고기방패 수준으로 버림받네. 근데 원래 이런 뭐 영주의 부하 이런 애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세시대의 영주의 부하들은 다 이런 운명이죠. 뭔가 영주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다가 죽는. 어쨌든 간에 위쪽에 제커슨 영주가 있는데요. 레벨 13에다가 HP가 760인 녀석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고요. 어쨌든 상대를 해봅시다. 네, 다 이용해먹고 먹히는 관계. 그쵸. 라이트니에로. 아, 네프리님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밤도 다들 즐거운 저녁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스큐어. 아,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기분 승천. 네, 후딱 엔딩 봐야죠. 이제 저도 더 이상 늦춰질 순 없으니까 후딱 봐야 되는데. 거기다 배도 고프고 지금 배도 엄청 고프고. 아, 큰일 났다. 아, 잠 별로 못 잤는데 어떡하냐. 그냥 중간에 끊고 내일 할 걸 그랬나? 그 보시던 분들도 다 이제 주무시러 가셨고. 어쨌든 요전투도 마찬가지로 공수를 먼저 잡는 게 좋긴 한데 리저드맨이 데미지가 상당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리저드맨을 먼저 쳤거든요. 근데 자, 일단 여기다가 아이겐 스필드를 쓰고. 네, 짜잔 상수? 갑자기 왜 그러시죠? 갑자기 왜 저를 그렇게 저를 도발하시죠? 자, 올라가서 이거 때리고. 잘했어. 여기서 이제 법사가 안 죽게끔 최대한 법사 무한 쉴드. 자, 여기서 가가지고 이거 때리고. 아, 그럴 수가. 저를 괴롭히시는데 너무 맞들리셨는데. 아,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 주인공이 포션을 쓴 다음에 일로 왔네. 오케이, 좋아. 이놈들 잘도 나를 방해하는구나. 하지만 이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하죠. 자, 초강한 게 먹고요. 그 다음에 요이치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으면서 애매하다. 여기가 딱인 것 같은데 여긴 너무 위험한 것 같고. 일단 우리 힐러가 살아있으니까 여기다가 아이겐필드 쓰자. 아이겐필드를 다시 한번 쓰고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데미지가 안 퍼져서 들어왔네. 자, 우리 힐러가 죽으면 안 돼요. 힐러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떨어져 있으면서 스트렝스 같은 거 걸어주고, 여기서 잠몹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주인공 여기서 우리 힐러 아니지 법사를 좀 막아주면서 공격. 아니,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책임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자제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두 대 맞았고. 저 아이겐필드를 다른 캐릭터한테 써줄 수 있었으면은 전사계열 캐릭터한테 써준 다음에 완전 사기급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아깝다. 여기서 아이겐필드. 오랜만에 미스. 자, 오랜만에 저를 굉장히 슬프게 하는군요. 이렇게 미스가 떴는데요. 아, 너무나 싫다 진짜. 자, 가서 이쯤에다가 메스큐어를 써주겠습니다. 보자. 여기다가 가화만 써서. 자, 이렇게 도마뱀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그리고 요거 잡던 거 마저 잡고요. 좋아요, 잘 잡혔습니다. 어우씨, 왜 이렇게 못 버텨. 우리 힐러도 이제 좀 몸을 사려야겠다 슬슬.
네, 매스큐어는 2명 전용인 듯. 그렇진 않은데 범위가 이게 약간 좀 어긋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